예능 MC로 이제 도전을 했던 프로그램이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PD가 전현무를 스타 골든벨 MC로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기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여자 아나운서들 몫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하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자, 이번 샤이니 앨범 컨셉이 뭡니까? 그러면 정말 온유나 이런 친구들이 얼었어요. 저 취조하세요? 방청객 또 썰렁하고 땀 막 흐르고 수염 자라고. 저는 방송이 안 풀리면 수염이 자라요. 계속 땀 끼집어지고. 그러니까 흐름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김제동 씨가 다 띄워놓으면은 제가 그냥 맥을 확 끊어놔요. 자, 비비드걸. 네. 의상 컨셉이 뭡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연예인들도 싫어하고 방청객도 싫어하고 제작진도 싫어하는 최고의 비호감 MC가 되고만. 저를 처음 써줬던 PD가 정말 혼을 많이 냈어요, 저한테. 너 이러려고 내가 부른 줄 아니? 뭐 하는 거냐, 지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죄송합니다. 가을 개편이 쓱 와요. 잘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급기야 PD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제가 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잘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애 낳고. 결혼을 시켜서 한 텀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을 개편을 넘겼어. 아, 결혼을 시켜준 사람 자르겠습니까? 제작진도 고민이 많았겠죠. 전현무를 안고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현무의 밉상 질문이라는 코너를 만듭니다. 그게 왜 만들었느냐. 정말 밉상이니까 만든 거예요. 맥도 끊지, 연예인들이 질문만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이러니까 아, 이걸 코너로 만들자. 그래서 전현무의 밉상 질문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정말 밉상인 질문만 한 겁니다. 여자 배우한테 눈썹 문신하셨나요? 뭐. 우리가 띄워줘야 되는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왜 이렇게 크세요? 3D가 따로 없는데 이거. 심지어 뭐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예능 쪽에서는 굉장히 대선배고 예능인들이 어려워하는 분인데 그분한테도 뭐 아우 이경실 씨 정말 보는 눈이 있으세요. 김태현 씨, 김신영 씨 다 발굴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제가 봤죠. 이경실 씨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미친 거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래서 또 끝나고 이경실 씨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방송 끝나면 사과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조금 적응을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마치 언론사 시험을 준비했듯이 유재석 씨, 강호동 씨, 뭐 신동엽 씨나 이런 분들 다 보면서 아, 멘트를 저렇게 하는구나. 좋은 MC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나아진 편이죠.